저는 오늘 가평의 한 클럽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출시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반 SUV보다 낮은 모습을 한 이 모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V60 크로스컨트리는 프리미엄 웨건형 V60을 기본으로 SUV의 주행 성능을 더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윤모 볼보 코리아 대표는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모델이고 SUV를 필요로 하면서도 SUV의 단점에 망설였던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조적 보강을 통해 실제 주행에 있어 차체 안정성과 후륜 조정 안정성을 극대화했고 일반 SUV에 비해 전구를 낮게 설계해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게 유지함으로써 주행 안정성이 다소 부족한 SUV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이런 설계 기반은 승차 효율을 상대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강점을 시사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그 볼보 자동차가 가진 가장 특별한 그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웨건은 차를 그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다 겸용할 수 있는 차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운전자들은 실제로 차에서 운전하시면서 세단 같은 느낌의 그 운전 느낌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높게 확보가 돼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라이프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반영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가 사실은 볼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객들한테 좀 크게 어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컨트리의 외관은 한눈에 봐도 볼보 특유의 다부진 느낌이 묻어나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널찍한 트렁크 공간입니다. 기본 공간은 692리터이고 2열과 1열 시트까지 확장이 가능해서 최대 166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크고 풍요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측면 스카프 플레이트와 후면 로고 타입 스키드 플레이트 등을 장착하여 파손의 위험성을 줄여줬고 글로시 블랙 윈도우 트립과 무광의 리니어 월넛 데코 인레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자인 역시 세심하게 준비한 볼보의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보니까요. 차체는 낮아졌는데 다른 SUV와 시야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V60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드라이브 포지션이 32mm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에 더해 지상고를 65mm 높여 운전자에게 쾌적한 시야를 선사합니다. 지상고의 변화로 최저 지상고가 201mm 정도 됩니다.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직접 느껴볼 차례. 볼보 코리아가 마련한 시승 주행 코스는 산악 와인딩 코스를 포함한 온로드와 비포장 도로의 다이내믹한 오프로드 코스가 적절히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장점과 강점, 그리고 약간의 보완점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잘 포장된 노면을 달려보는 유명산 와인딩 코스에서는 코너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서스펜션과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연동성, 업그레이드된 전자장치를 체감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속 반응입니다. 급회전을 위한 제동 감속 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민첩한 반응보다는 약간 딜레이 되는, 다시 말해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2.0 디젤과 2.4 디젤, 그리고 2.5 가솔린 엔진으로 구분되는 세 가지 모델 중에서 2.0의 제로백은 7.8초에 달합니다. 디젤 2.4는 직렬 5기통 엔진을 탑재하면서 최고 출력 190마력에 최대 토크 42.8kgm로 가감속 성능을 배가시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로백은 8.9초로 발표돼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이어지는 400m, 1000m 도달거리 단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륜구동인 D4와 다륜구동인 D4AWD 두 차의 주행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험준한 산악지역이었던 오프로드에서 D4AWD는 물론 전륜구동인 D4까지도 안정적인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네, 저는 이 차를 타고 이상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프로드 전용차가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코스를 이 차를 타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매제 산악 험로는 오프로드 개념을 넘어선 자연지형 그대로 살린 험준 코스였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급회전과 급경사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정상에 올랐고 정렬된 크로스컨트리들 사이로 양평 시내가 발밑에 드리워졌는데요. 사륜도 아닌 전륜 웨건을 타고 이곳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울퉁불퉁하고 파여진 노면에 가파름은 물론 좁고 험준하다 보니
이런 도전을 처음 시도한 볼보의 발상은 더욱 이색적이고 역동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로스컨트리의 국내 판매 가격은 모두 V8를 포함해서 D4는 5,220만원, D4AWD와 T5AWD는 각각 5,550만원입니다.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D4는 65만 3천원, D4AWD는 68만 6천원, T5AWD는 67만 8천원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까다로워진 유로6 기준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볼보 역시 이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친환경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를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 및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을 다 조합을 통해서 유로6를 만족하는 차를 만들고 있고요, 이미. 네. 그리고 향후 배출가스가 점점 더 그 배출가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그 규제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파워트레인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볼보는 자동차 유해가스 방출을 90%까지 줄여주는 람다 센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구 환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 기준 만족 모두를 쟁취할 수 있을지 볼보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교통뉴스 박현준 기자입니다.